이처럼 강력한 태풍 북상 소식에 남해안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 매미로 큰 피해를 입었던 남해안 양식장과 조선소는 오늘 오전 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무사히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이 모여 있는 통영 앞바다입니다. 태풍에 대비해 양식장마다 굵은 줄로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파도 피해를 막기 위해 덮개가 씌워져 있고 닷도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어민들은 그저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매미 때 저선 거의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이삭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때랑 상황이 같으니까요. 이동이 가능한 양식장은 이처럼 파도가 조금이라도 약한 네만으로 이동해 결박했습니다. 남해안 해상 가두리 양식장은 321헥타르로 전체 면적 38%에 이릅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남해안 해상 가두리 양식장은 초토화됐습니다. 태풍 매미를 겪은 조선소도 비슷합니다. 선박 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동이 가능한 일부 선박은 파도가 약한 내만으로 피항해 있습니다. 야간 연장 근무를 모두 취소한 채 태풍 북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박이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계류 설비를 강화하고 있고 밖에 나와 있는 크레인들을 고정시키고 공장 설비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지금 계속 점검하고 강화하고 있고 고성에서도 와도섬 주민 11명이 섬을 빠져나와 긴급 대피하는 등 남해안 주민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